유학 혹은 국외 거주 가족에게 송금을 한 번씩 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는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과 같은 국외 직접 투자도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외로 보내는 모든 자금은 외국환 거래법이 적용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처벌을 받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부 민세원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도 이 국외 거래를 몇 번 해보긴 했는데 이 외국환 거래법 들어만 봤지 잘 알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개인이 자본 거래를 하면서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국외로 돈을 송금하거나 해외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 모두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예.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지난해 외국환 거래 절차 위반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총 위반 사례는 702건이었는데 전체 건수 자체는 감소 중입니다. 하지만 거래 당사자별로 나눠서 보면 법인보다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전체 위반 주체의 41.1%를 차지했던 개인은 지난해에는 3년 만에 절반에 가까운 45.2%까지 늘었습니다. 전문가는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국외 송금, 투자 등 외환 거래액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외국환 은행의 외환 거래 규모는 2020년 528억 달러에서 지난해 623억 달러로 18% 가까이 뛰었습니다. 네, 개인 거래 위반 사례가 방금 41.1%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로 너무 많아서 놀랐는데 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법인과 달리 개인은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잘 몰라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지난해 적발된 702건 중 57.5%에 해당하는 404건이 신규 신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작게는 개인 간 외환 송금, 크게는 해외 현지 법인 직접 투자까지 사례는 다양했는데요. 외환 거래법 제10 18조를 보면 해외 직접 투자, 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 예금, 증여 등의 자본 거래 시 모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거래를 당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데 송금을 완료하고 신고를 하면 불법 외환 거래가 되는 겁니다. 또 개인 간 외환 거래라도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거나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 거래가 되는데요. 한 건당 5천 달러를 초과한 금액을 송금한다면 반드시 거래 외국환 은행을 지정해 송금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가 하나의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를 하도록 해 거래 내역을 집중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국외 직접 투자는 단 1달러라도 무조건 외국환 은행장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지난해 적발된 702건 중 47%가 해외 직접 투자 신고 누락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 사례로 지난해 A씨가 태국 소재 현지 법인에 3만 달러를 송금하면서 해당 금액이 해외 직접 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는 국외 부동산 투자도 부쩍 늘었다고 들었는데 이 국외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네, 국외 부동산의 경우 신고 절차가 더욱 복잡합니다. 이에 부동산 관련 위법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0년 8.9%였던 부동산 거래 위반 비중이 지난해 3년 만에 14.2%까지 올랐습니다. 국외 부동산 거래 시 신고 의무는 단계적으로 쪼개져 있는데요. 최초 신고, 부동산 매도 등에 따른 변경 신고, 또 이후 보유 현황 처분 등에 따른 사후 관리 신고까지 각 단계에서 모두 적합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신고들이 모두 사전에 이루어져야 돼서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한 사례로 6년 전 국외로 송금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최초 신고는 거쳤지만 그 이후 매도 신고, 사후 관리 신고는 모두 누락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최초 구매 신고만 하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 신고는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었습니다. 즉 모든 행위를 끊어서 하나하나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이 해외 자본 거래가 활발한 글로벌 시대에 저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해당 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이 해당 법이 1998년에 제정됐는데 25년이 지난 현 시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이제 글로벌 시대로 이제 바뀌면서 해외 부동산 구매라든지 해외 투자라든지 모든 것들이 빈번해진 이 사회에 이런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다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고 그 관리하는 금액 자체를 신고 대상 금액 자체 낮추거나 또는 사후 신고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많이 넓혀가지고 신고 자체를 고의로 세금 탈세 이런 목적이 있지 단순한 경고 정도로 낮춰서 실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규정이 복잡해 실질적인 적용과 처벌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불법 송금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외화 유출, 범죄 악용 방지 등 원래 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바뀐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외국환 거래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민세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